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집 탐방으로 건강식으로 유명한 용인 모연면 장수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닭백숙으로 유명한 체인점이지만 제가 간 곳은 특히 김치가 맛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곳은 경기도 광주 옥포와 맞닿은 용인 모연면인데 바로 위로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이 있답니다. 수도권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용인이나 성남 그리고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그리 멀지 않아 한적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여긴 김치 종류가 많더라고요. 장수 누룽지 백숙 하나 시켰는데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일반 누룽지 백숙은 38,000원으로 더 저렴하고요. 이곳의 특이한 점은 김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먹음직해 보였어요. 김치가 이게 몇 가지야? 드디어 백숙이 나왔어요. 한약재가 많이 들어간 건강식 같아요. 누룽지 죽이 벌써 나왔네요. 진짜 누룽지는? 누룽지가 몸에 굉장히 좋대. 맛을볼까? 이거 그냥 떨어지네. 백숙? 맛은 삼계탕 같아. 이건 갓김치? 와, 먹어볼까? 김치가 진짜 싱싱하다. 좀 색깔도 이렇게 붙고. 맛있다. 갓김치가 적당히 익어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이파리도 먹어봐야지. 갓김치는 익으면 안 맛있는데, 적당히 익으면 맛있어. 이건 뭐지? 갓김치? 다리를 뜯어야지. 야, 역시 닭은 다리를 뜯어야 돼. 근데 다 부서져. 다 부서졌어. 야, 이게 정말 오래 삶아가지고 뼈가 다 나오는 게 완전히 삼계탕. 맛있다.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 맛있네. 술을 먹어봐. 이제 누룽지 먹어보고 싶어. 이 누룽지 보세요. 누룽지가 몸에 그렇게 좋다는데, 누룽지 많이 먹으면 몸 속에 독소를 다 배출한대요. 그래서 오래 산대요. 누룽지가 찰누룽지 같대. 찹쌀누룽지 같대요. 완전 찹쌀떡 같아. 맛있는데. 김치도 맛있다. 김치도 바로 담근 김치 같은데. 맛있어요. 배추가 신선해. 약간 익어서 맛있네. 양념도 맛있는데? 맵지도 않고. 밥이랑 먹고 싶다. 빨리 고기를 먹고 누룽지 먹어야지. 누룽지가 더 맛있어. 남한산성 가면 백숙이 유명하잖아. 닭 도가니탕하고. 그러니까 닭 도가니탕하고
백숙하고 이건 결합한 거네. 그런 느낌. 이 집은 김치 종류가 많아. 자, 여기에 뭐가 특이하냐면요, 연자가 들어갔대요. 연자가 뭐냐면 연씨래요. 연씨 보이시죠? 이 빨간 거 연잎밥 맛있죠? 근데 연씨도 좋은가 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녹두도 들어갔어요. 녹두 삼계탕이 유명하거든요. 제가 또 녹두를 좋아해요. 녹두즙도 좋아하고. 근데 여기 녹두도 들어간 게 특이하네요. 와, 옆에 누룽지. 찰 누룽지예요. 찹쌀 누룽지 같아요. 김치도 맛있고. 여기 진짜 김치 맛있어요. 누룽지예요. 진짜 쫄깃해요. 아, 이거 메밀 전병이죠? 서비스로 주셨네요. 먹어볼게요. 겉에도 바삭바삭해서 꼭 누룽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메밀 전병이 아니고 튀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고소해요. 새우튀김 딤섬이라고 했는데, 겉은 이렇게 딱해 갈색으로 튀김이고요. 안은 연한 일반 만두인데 그것처럼 겉이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보이네요. 부추에다가 돼지고기 들어간 것 같고 굉장히 담백하고, 그러니까 겉은 바삭하고 고소한데 안은 굉장히 담백해요. 이거는 김치 같아요. 이것도 담백한데요. 네, 그렇게 매콤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별미네요. 저 김치 만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치가 이 맛이 순해요. 그래서 고기와 김치의 부드러운 맛, 이거 괜찮은데요. 귀한 인삼인데 먹어보자. 인삼의 향이 확 올라오는데 인삼의 특유의 그 톡 쏘는 맛이 음식에 풍미를 더해줬나 봐. 반찬되면 죽이 더 맛있어. 이 녹두가 많이 들어갔잖아. 이 녹두가 해독도 시켜주고. 김치를 얹어서 이 김치 색깔 보세요. 육기가 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 재래시장 먹거리 탐방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